안녕하세요. 전남 과제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인필드 소총을 소개할 텐데요. 소개하기 전에 또 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03 브리티시 탄을 내가 소개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5.56 나토 탄이고요. 많이 봐왔던 AK-47, 7.62x39, 그다음 요게 308 M14에 사용되고요. 그다음 요게 마하신 나간테 상황은 7.62x54R이고요. 요게 지금 저303 브리티시예요.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되는 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306M은 게런디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 네 종류 총을 보면은 아마 파워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303은 M은 게런디에 사용하는 306 탄보다 조금 가늘어요. 몸매가 가늘고 조금 길이는 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탄이 위력이 요거보다는 작은 것 같고 위력은 또 요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또 뚱뚱하거든요. 짧지만은 뚱뚱하고 얘는 좀 가늘고 날씬하고 이런 식으로 탄을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배넷이 있거든요. 대금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대금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뭐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베이넷 4 아이 쉐입 아이 샤포 이건 뭔지 모르겠네. 아이 샤포 넘버 1 MK3 라이플에 사용되는 거고요. 인디아에서 만든 거 같고 MK2 for 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아주 새 것처럼 정말 깨끗해요.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새 거예요, 그진 다. 얘 지금도 뭐고. 카즈말린이 지금 묻어 있거든요. 이건 새 거고. 그래서 지금 대금이 길이가 어디냐면 46cm에 총 길이가, 이게 모두 길이, 전장이 46cm고, 칼날 길이는 30cm예요. 30cm고, 무게가 664g. 그렇게 되고요. 요거 가격을 보니까 한근 200달러, 한 150달러 정도 팔리나 봐요. 그리고 또요 소총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940년, 그러니까 1940이 되어 있고요. 요, 보면 그 모양을 먼저 보여자면은, 이렇게 지금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1941년, 개머리판은 41년이고요. 요거는 194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부품은 1940년에 만든 것 같고, 개머리판은 41년에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깨끗해요. 이렇게. 그 모양은 이렇고요. 반대편을 보자면은, 개머리판, 반대편. 좀 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중고치고, 너무 깨끗해요. 1940년이니까 약 80년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장이 112cm예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65cm 65cm고 여기서부터 65cm 그리고 무게는 약 4.1kg예요. 그리고 이거 가남자 높이에 따라서 이거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걸 밀고, 이렇게 제끼면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거겠죠. 요게 아마 미터를 나타낼 텐데, 200m 아니면 2km까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마크를 보자면은, 요게 또 다른 마크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 탄창에는 그 303 10발이 장전되나 그래요. 10발 장전되고 이것도 되게 깨끗해요. 탄창도 깨끗하고 거의 뭐새 것처럼 비슷해요. 제가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은 대금과 같이 이제 대금이 들어가는데 대금과 이 총하고 1000달러에 팔았어요. 자, 이건 수집품이거든요. 이렇게 대금도 장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내고
그 인필드 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대충 소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안 돼. 이거 소개할 만한 그게 안 되고 좀 어떻게 빼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볼때 여기를 제끼고 하면은 요렇게 하면 빠지네요. 볼트 빼는 것도 요걸 제끼면 되네요. 요 부분을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락이 되네요. 요거는 쉽구나. 요거는 쉬운데 제가 안 해봤어요, 그동안에.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볼트가 이런 식으로 빠지네요. 오케이. 뭐, 볼트도 깨끗한 것 같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손님이 이걸 산것 같아요. 수집용으로. 또 이건 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안 들어가네, 이제. 큰일 났다. 오, 이게 또 다른 방향, 또 들어가는 방향이 또 따로 있는가 본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들어가고 있어. 이게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놔놓으면 나중에 그 사가는 사람이 잘알 테니까 그 친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누르러도 안 되고. 어째 해야 되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제대로 모르지만은, 일단 오늘은, 1940, Let's go, SMLE, Enfield, 303 British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어요. 실탄도 처음으로 구경시켜드렸고, 또 대금이 또 있어가지고, 대금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